영국의 개념 미술가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활용해 끊임없이 변하는 색 조합으로 초상화를 만들었습니다. 작품을 보고 있자면 눈이 바빠집니다. 빨간 눈, 노란 눈썹, 보라색 입술, 청색 자켓 등 색깔을 미처 판별하기도 전에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레이그 마틴이 그리고자 했던 대상의 윤곽은 변하지 않습니다. 입을 담은 야무진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하는 얼굴의 주인공은 자하 하디드입니다. 자하 하디드는 이라크 출신의 영국 건축가로 기하학적이고 독창적인 방식의 건축 양식을 창조하며 각종 건축상을 휩쓸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를 설계한 건축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LCD 화면에 하디드의 모습이 선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윤곽선은 그대로 있는 반면 배경을 채운 색은 서서히 변합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무작위로 색을 선택해서 화면이 변하기 때문에 정확히 일치하는 이미지가 반복되는 일을 보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크레이그 마틴은 LCD 화면의 이 초상화로 자하 하디드의 위대한 업적을 나타내는 데 성공한 듯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한 시도를 했던 그녀의 혁신적인 면모와 이를 일관되게 추진해온 고집스러움을 변하는 색과 단순한 선으로 구성하며 가장 하디드다운 초상화를 탄생시켰습니다.